오늘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동그라미는 20절까지 하고 21절부터 동그라미인데요. 제가 19절까지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실수해서 20절까지 해야 되는데 19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20절의 말씀은 그 다음 21절을 설교할 때 같이 하기를 원해서 19절까지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일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무엇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산한다. 무엇을 위해서 해산을 하는가? 한번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종노릇을 하던 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아신 바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원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알린 바가 되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12절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해요. 12절 시작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즉 그는 유대인이지만 그는 할례를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이 아닌 자 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 같이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나 그 할례파들이 하는 그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할례 받은 자이지만 무할례자처럼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얘기는 뭐죠?
더 이상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걸 따라가지 말고 나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율례나 규례를 지키는 행위에 매여있지도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나와 같이 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어찌 너희가 유대인들이 하는 그거를 다시 따라가느냐 이거죠.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참된 말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앞에 자기가 원수같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참된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느냐?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원래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너희는 원래가 유대인이 가진 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다.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던 자였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아는 바가 되어졌는데 복음을 너는 나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를 원수로 대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이 가슴 아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한 바울을 원수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원수 취급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옳은 길을 가면서 원수 취급을 하면 괜찮은데 옳은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원수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간절한 심령으로 말하는 게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낳은 내 영적인 자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너는 내 영적 자녀다 이 말이죠.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아신 바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가? 해산을 한다는 거.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가? 이걸 살펴볼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해산을 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해산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인들의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들을 복음으로 낳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들이 아직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 자라지를 못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고 아파하면서 지금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는 그때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고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을 때 문제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라는 거예요. 또 엄밀하게 말하면 남자들은 아, 나는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를 낳는 건 여잔데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뭐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해요? 밭을 가느라고 해산의 수고를 해요. 씨를 뿌리느라고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열매를 따야 되기 때문에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뭔가 열심히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가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뭔가를 낳는 거.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낳는데 결실을 얻는 것을 바울은 해산의 수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산의 수고는 이 땅에서 먹기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수고를 해서 결실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들을 낳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에게 안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거가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가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내가 그의 생명으로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이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루신 분, 착한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케 하신 분. 잉태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그 생명을 가졌을 때, 자 아기를 갈 때 씨가 뿌려질 때 생명이 씨가 뿌려지면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거죠. 여기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자라나서 어떻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이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치신다. 그 말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그 해산의 수고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돼서 이제는 사는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결실을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는 사람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죠.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말한 생명은 육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영의 생명, 이것으로 자라나야 되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는 누가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건드릴 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거야. 이 생명이 근데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인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잉태된 것이 어디에 잉태됐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잉태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잉태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잉태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각각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그 형상을 입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라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잘못된 깨달음의 인식을 이 시간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살면서 뭔가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무엇이 부활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우리를 이미 부활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뿌려졌을 때 이대로 낙태를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자라나서 온전한 아기가 다 돼야 그때 해산할 수 있어요. 무엇을 내가 낳느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면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난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 모두 어디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다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싸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몸 안에서 서로 몸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가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면, 거룩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취급하시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육체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육체 사람인 줄 알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라는 거.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내 생명이, 나는 육에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하늘에 앉은 사람은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위에서 내려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땅에 사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땅의 것을 얼마든지 능히 초월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바로 율법이 찾아오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말합니다.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자라.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사는 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힘입고 살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아 이게 곧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생명으로 거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잉태된 것이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자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졌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들이 믿는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산의 수고가 되어지기 위해서 잉태된 것부터 어떻게 자라나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뿌려졌으면 그 뿌려진 것이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니 십자가에 반드시 죽은 자만이 이 생명의 뿌림을 받고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몸 안에서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된 자가 되어져서 그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에 헌신된 자예요. 믿습니다 하고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씨가 뿌려진 사람. 이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진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뿌려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말씀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영이요 생명인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영은 유익하지만 육은 무익하다. 우리에게 영의 말씀은 유익한 생명을 주지만 육은 무익하니 나는 영에 대해서 사는 자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그래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그 몸을 위해서. 자라나고 그 몸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협력하니 그 몸이 자라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이유는 항상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서 나도 십자가에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으려니까 죽어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럼 내가 안 죽었으면 나는 안 믿는 자예요. 믿는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믿는다고 했다가 세상에 육으로 돌아가서 육으로 닿으면 그때는 예수님 밖에 나와 버린 거예요. 다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예수님을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것을 무시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자로 말합니다. 구원을 믿지 아니한 자예요. 예수님을 버린 자요. 주님이 나를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도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기다려주십니다. 또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가 너에게 뿌린 이 생명을 받고 내 안에 있으라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한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내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내가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사망의 향내가 나면, 즉 사망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을 내가 똑같이 해서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나는 사망에 속한 자인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미안하지만 사망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산의 수고를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를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는 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을 나눠줘서 그들은 바울 안에, 바울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자라나도록 애쓰고 힘쓰며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낳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가 나도록 너희를 복음을 전한 것이지 너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를 낳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심었고 이렇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애통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간절히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여전히 율법을 따라 지키면서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건 아들이 아닌 딸의 모습을 내가 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딸을 낳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딸을 낳았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으로 왔다고 그 동방 박사들이 얘기한 바람에 그 베들레헴에 가서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에겐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사랑을 받았으나 그 태가 다쳐서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나중에 물론 아들을 낳지만 이스라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태를 막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애통함, 그 울부짖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헤롯 왕 가운데서 그 밑에서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망의 권세 안에서 죽어가는 이 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온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고통을 당하면서 아들을 낳는 이 해산의 수고를 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당하고 수없는 지금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왔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안바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9절에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 율법의 규례, 이거를 지키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 했었는데, 죄에게 종노릇, 사망에게 종노릇 했었는데, 이제 자유함을 주었는데 다시 너희가 종노릇을 하러 율법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분명히 3장 26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율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오늘 교회가 율법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짓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이들하고 똑같은 거죠. 갈라디아인들의 복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 안식일, 속죄일, 금식일, 달, 달은 니산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달. 그게 이제 첫째 달이죠. 그 다음에 시반월이라고 하는 그 3월, 우리말로 치면 세 번째 달. 그 달에 뭐가 있어요? 칠칠절과 오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티슈레이, 7월이죠. 이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다 지킨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까지가 봄이에요. 자, 그리고 여름이 시작될 때 이 칠칠절과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속죄일까지가 여름이에요. 요 속죄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림절까지가 가을이고, 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유월절 오는 그때까지가 겨울이에요. 이때마다 이 사람들은 뭐를 지키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걸 1년 동안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이걸 지키고 있느냐.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주신 날, 일, 달, 절기, 해 다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서 다 이루셨어요. 율법으로 준 모든 날, 달, 절기, 해 다 이루셨어요. 그분 안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일곱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준 이 자유가 다시 너희로 하여금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종살이를 함으로 헛될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서 내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서 열심히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들이 종살이를 할까봐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에 해산하는 수고의 애통함을 절박함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전에 어떤 자로 바울을 대하는가가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13절부터 보면 그가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육체의 약함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육체 약함. 바울이 원래 눈병이 걸리고 부족하고 병자래서 그게 아니라 핍박받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거반 죽어가고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갈 때에 바울은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너무너무 육체가 약한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함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거죠. 육체가 이렇게 약해서 어느 정도로 약해서 바울의 육체의 상황을 그들이 볼 때 시험을 받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오히려 시험을 받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자가 전하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그러한가 해서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외모로 보지 않냐고 오직 복음 때문에 그들을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영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눈을 빼어주고 싶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눈이 그 핍박 속에서 다쳐서 눈이 안 보이든지 그런 역사가 있었나 봅니다. 눈을 다쳤지만 너희 눈을 빼서 나에게 주고 싶을 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너무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구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들을 받아들인 건 복음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생명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요, 이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자라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뭔가가 그들에게 섬기고 충성하는 자로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 그런 거에 열심을 내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그 좋은 뜻으로 하는 열심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 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좋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수고했느냐. 바울이 수고한 것을 고린도 후서를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내가 다 당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돌에 맞고 또 태장을 당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그가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눌리는 것은 자기가 낳은 교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안에 염려하고 있는 것에 눌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영광을 위해서인가? 비행기 타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열악한 지역에 선교지를 가니면서 거기서 이 육체는 연약한데 그걸 감당하고 있는 이게 나는 무슨 열심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거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티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 사랑을 알았기에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한데 교회를 보니, 사람들을 보니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잘못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입이라도, 이 연약한 육체라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희년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더라는 거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고요. 칭찬받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네 몫을 다 하고 왔구나. 나는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이 많은 나이에 주님이 지금 시작이라 그러세요. 더 많은 곳으로 보내고 더 많은 일을 시킨다면 육체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주시겠죠. 저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기를 원해요. 나를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내 안에 가진 이 마음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늘 점검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라나야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생명을 이만큼 얻은 거에서 다 된 게 아니라 의로워져야 되고 영화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해요. 근데 이 해산의 수고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는다고 골로새서 3장에 말했죠.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것. 그런데 이렇게 되려니까 거짓 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음으로 내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머리까지. 씨가 자라나서 점점 커져서 머리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라나는 걸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을 먼저 찾아보겠어요. 15절, 16절 먼저 봉독하고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나서 서로 온몸이 마디마다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어지고,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몸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랑이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다른 데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장에 이 몸에 대한 거를 말하면서 1절에 뭘 말하는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이 자라나도록 협력하고 결합하고 서로 교통하는 게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면서 서로가 연합해가지고 드려지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산제물로 드린 것이 되고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세요. 23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한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좀 덜 귀하고 더 귀하고 덜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차이들이 있겠으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몸을 고르게 하신대요. 부족한 자에겐 귀중함을 더 줘서 몸을 고르게 하신대요. 부족한 자에게 더 주셔서 고르게 한대요. 더 귀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되고 돌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 자라나는 게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구나.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내게 나타나고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고 순종을 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각자가 맡은 바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그 일을 하면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교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다 직분이 다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뜻이라. 사도 바울이 그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육체 피곤하고 고통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산의 수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그 자로서 그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진 자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자 생명의 냄새만 나타내게 하는 자로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덮으셨어요. 저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덮으셨어요. 무엇으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혹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깥으로 나갔으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면서 다시 한 몸이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어떤 절기나 그런 달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게 하는 이런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함께 그 생명을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 지체가 돼서 돕고 그럴 때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찬송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보여지는 건물로 근사하게 잘 짓고 그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